오늘은 여러분께서 청하시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서 김경철 선생이 보내오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는 우리 형제를 혼자 기르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혼의 생각도 해보셨겠지만 행여나 자식들이 서러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지금껏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속마음도 모르고 우리 형제들은 말썽만 피우며 아버님을 속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쇠약해진 아버님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다짐하면서 애창곡을 선물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에 샘이 솟고 사랑에 싹이 트는 내가 살던 고향은 멀어 먼 남쪽 마을 샘물가 정자 밑에 나란히 앉아서 나른 구름자를 비춰도 보면서 사랑이 무르익는 저 계절에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는 그가 살던 고향은 아득한 남쪽 마을 달빛 아래 손에 손 잡고서 달맞이 뒷돌산에 사연을 남기고 사랑을 이별하는 저 고향.